엄마가 나와 동현이에게 가르쳤던 남들에게 베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마음 잘 간직할게. 우리 걱정 너무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도 멋진 삶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권은영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밤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권은영님은 지난 7월 1일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습니다. 권은영님은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좌측신장, 우측신장을 기증하여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기증으로 수많은 환자의 건강회복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권은영님은 21년 7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가족들에게 죽으면 가지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베풀고 가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베푸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을 딸의 이름에 담을 정도로 늘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권은영님의 평소 삶과 기증에 대한 바램을 이뤄주기 위해 기증에 동의하였습니다. 권은영님은 남과 나누는 삶을 좌우명으로 삼고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후원 및 연탄 나르기 장애인 센터에 가서 책 읽어주기 등 여러 봉사활동을 가족과 함께하며 가진 것을 나누면 희망이 되고 나에게도 행복이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권은영님의 딸 김시아 씨는 엄마가 나와 동현이에게 가르쳤던 남들에게 베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마음 잘 간직할게. 우리 걱정 너무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도 멋진 삶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어. 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